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전반에 대한 정의이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어떤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정신 트라우마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사회적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건 같이 정치적인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정신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 다시 말해서 트라우마가 신체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예를 들어서 치료, 어떤 부분의 치료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부분의 치료가 효과적인지. 실제로 또 저희들은 이제 뭐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치료를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약간 생소한 부분으로 말하자면 내과에 대한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들이 예를 들어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약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피지컬 테라피 등등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정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영어로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심한 상처를 입는 큰 사건도 있죠. 사실은 되게 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거는 상당히 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건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물론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상에서 많이 보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왕따 같은 경우 저희들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은 뭐 뛰어내리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갖는 객관적인 어떤 강도, 뭐 예를 들어 전쟁 또는 뭐 지진 이런 큰 사회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개인이 겪어가는 주관적인 경험의 강도가 훨씬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있는 거는 우리가 심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시기의 성격 트라우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언어를 익히고, 어떻게 보면 엄마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서 우리가 엄마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궁에 있을 때 뭐 엄마가 알코올을 먹는다든지 어떤 등등이 대개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는 거고, 임신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 심하다든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태어나다 인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말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살 12개월이 됐을 때 걸어다니 어느 정도 멍하니까 하고 또 하지만 그 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전적인 트라우마보다 성인 트라우마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죠.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 일상적으로 아까 제가 저희들은 인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트라우마가 사실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의 학대라든지 뭐 가족의 학대 또는 청소년들의 왕따 이런 문제가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치지만 자살을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평등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뱀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피한다든지, 불이 순간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몰려서 피한다든지, 자동차 오면 피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제일 처음 나타나는 장소가 변도체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뇌입니다. 여기 뒤에서 본 거예요. 뭐 간단해요. 이게 뇌를 앞에서 본 부분, 앞에서 본 부분인데, 그 변도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뇌의 깊숙한 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림빅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해마라는 거고,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옛날에 놀랬던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일어난 사람이라든지 또는 다른 충격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달로서 자라나면서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어릴 때, 뭐 3살, 4살, 5살 때도 성추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그 유사한 상황이 되면 내가 엉뚱한 대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기반을 잡고 치료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느냐?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많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약물도 쓰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좀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뇌의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여기 편도라는 아까 부분, 편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감지를 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 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차적인 과정을 하는데 이 편도가 굉장히 많이 뛰어오를 때는 말이죠. 이 여기 전두엽이 있는 부분인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어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척 안 내척입니다. 내척 전두엽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이리알 피압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과잉 폭발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MRI를 찍어보면 이 부분 역시 PTSD 환자들은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이 부분 말고 이 너머에 DLPFC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상기기 사고 능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가 있는 거죠. 손상이 가있다 해서 뭐 뇌세포가 죽은 건 아니고 어쨌든 기능적으로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편도가 굉장히 너무너무 오버액티비티, 과잉 활성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자극을 주게 되고 그게 예를 들어 뇌하수체로 가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로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아까 그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스트레스 샤워 이런 말, 샤워를 하듯이 스트레스, 물이 들어있을 스트레스 샤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해도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마치 예를 들어가 좀비와 같이 돼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얼어붙었다고 그랬죠. 불온전 됐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내 한 개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갔다가 조금 이제 다시 여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한 일을 말씀드린 얘 승력이라는 약간 인슐라라는 승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후에 1년 5개월 회복되기 전에는 전도체 해마 연결이 약하고 내성적으로 연결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보통 그런 트라우마가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잠복기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해마의 연결이 유지하고 또 해마라는 부분은 말이죠. 아까 말한 편도체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기억을 관장하는데 옛날에 내가 트라우마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과 유사한 것만 나와도 온몸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고 놀란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뱀에 물렸던 사람은 뱀 비슷한 파출만 봐도 오금이 젖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뱀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가정에서 어릴 때 심한 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교수에 폭력을 당했다든지 등등등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얼마인지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가 비슷할 수 있고, 얼굴이 비슷할 수 있고, 바짝의 소리가 비슷할 수 있고. 그 비슷한 소리만 나면 그 사람은 자기는 원인도 알 수 없이 오금이 들어붙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때는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깊이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이야기하면. 물론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에서는 뭐 임상상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최대의 목적은 이론이 되든 안 되든
물론 이론이 되면 더 높겠지만 실력을 해내야 돼.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아시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 어렵던 사람한테 말로써 면담을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체를 풀어주고 그 사람으로 신뢰관계를 맺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게 많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야만 약물을 쓰고 신뢰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을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 오는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마무리 테이프 하면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화 시키면은 점점 통화까지 이루어지죠.